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촌 캠퍼스에서 직업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선정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 정도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 3회차에 동차 합격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5일 정도였거든요. 에듀윌에서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하고 각 과목별로 분석을 했어요.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적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좀 더 반복해서 들었고요. 인터넷 강의를 1배속으로 듣자니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2배속, 3배속, 5배속, 심지어는 2배속까지 해서 굉장히 빨리 돌려서 들었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 강의 다 충실히 듣고요. 문제풀이 충실히 하고 대신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라서 제가 이걸 1차 시험처럼 공부해서는 도저히 못 붙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스타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다 타이핑을 해서 제가 제본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하고 차이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잖아요. 일단은 기본서 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 제가 스스로 회독할 시간은 솔직히 없었고요. 인강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단 1차 인강을 듣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을 했고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인강의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해서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2회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서 먼저 인강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걸 내가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워드 파일을 켜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회차 시험에서는 객관식이라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근데 단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다면 연습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회차 시험이 정말 딱 시험지를 펴봤는데 아는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강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이 정도면 부분 점수가 이 정도 이런 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내가 아는 걸 최대한 다 쓰자. 모르는 부분은 제가 아는 걸 쥐어 짜서라도 썼고요. 일명 후광효과? 막 쓴 글씨보다는 그래도 잘 쓰면 후광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글씨를 잘 썼어요. 연필로 한번 다 쓰고 나서 다시 볼펜으로 기입을 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되게 시험 발표 나는 날까지 되게 두근두근 거렸었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게 막상 아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도식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막 거기다 칸을 넣어서 키워드만 넣어서 그런 식으로 암기,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복을 했었어요. 일단은 모든 분들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에듀윌이 광고도 많이 하고 왠지 자격증은 에듀윌에서 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직업상담사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세 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각 세 분마다 그 과목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설명하면서 교수법 이게 모두 저하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는 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은 장기간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단기간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이제 진로 지도하면서 이제 직업상담사 준비를 하시는 분 두 분을 지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두 분 다 1차 시험은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정리했던 걸 다 드렸어요.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직업상담사에 취득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한데 특히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수험기간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차 합격하시고 2차 합격하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실 의사가 있으시고 합격하실 목표가 있으시다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도 가능하시다 하면은 단기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